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남양주병 국회의원 김용민입니다. 검찰 개혁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된 것 같은데요.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겠습니다. 중단 없는 검찰 개혁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 개혁은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검찰이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 쉽게 말해 수사 기소를 분리시키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예. 또 하나는 외부 견제를 받을 수 있게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하나입니다. 그런데 둘을 놓고 보면 수사 기소 분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건 70점이고요. 공수처는 30점입니다. 와, 오히려. 그런데 우리가 아직 30점도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아직 시작도 못했고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 기소 분리의 전 단계입니다. 과정에 불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검찰은 기소만 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검찰 개혁이 완성되는 것이고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좀 많이 못 왔다 생각합니다. 21대 내에는 수사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지극히 검찰주의자이고 검찰의 본 모습을 민낯을 그냥 가감 없이 드러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대선 지지율 1위로 튀어나갔지 않습니까?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 검찰이 막내에서 첫째로 정치 세력 중에 막내에서 첫째로 튀어나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검찰은 이미 준정당이고 정치 세력화되어 있다고 보면 예. 지금과 같은 수사나 무리한 어떤 기소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정치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검찰이 정치하는 것은 결국에 수사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통제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수사한 걸 내가 기소할 수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검찰총장을 법의 명백한 하급자로 한 번 더 때려박기 위해서 예. 네,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해뒀습니다. 통과시키겠습니다. 왜? 사법부 독립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법원은 늘 얘기하거든요. 예. 정말 중요한 그 덕목이긴 하죠. 중요한 가치이긴 하죠. 그런데 사법부의 독립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공정한 재판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예. 그런데 법원은 전제 부분은 항상 빼먹고 사법부의 독립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의 상식에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아, 저 재판 잘못됐다, 상식에 반한다. 예를 들면 8.15 광복절 집회에서 집회를 허용해줬던 그 판결. 예. 누가 봐도 국민들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원은 그것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예. 매우 잘못된 것이죠. 국민의 기본권은 안중에 없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서 내 지위와 권한과 자리를 보존하겠다, 유지하겠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건 매우 큰 오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법부의 준 권력을 뺏거나 아니면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해서 그 법안 발의를 제가 해놨습니다. 네. 그 당시만 해도 공수처는 합의해서 출범할 것이다가 당의 주류적인 입장이었거든요. 제가 약간 반기를 든 것이죠.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법 개정이 해야 됩니다라고 저 혼자 약간 반기를 든 셈이긴 했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합의 처리를 먼저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20대 때 통과됐던 법의 정신이 야당의 비토권은 보장한다가 법의 그 당시 통과의 정신이었거든요. 네. 그 정신을 지금 그 21대에서 이어받아서 최소한 그거는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가 이제 당과 그리고 뭐 저쪽 당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당에서도 그런 입장들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쭉 그 비토권을 악용해서 심지어는 그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어왔죠. 예. 이렇게 끌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당에서도 아 이게 정말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좀 강하게 자각한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면 우리가 꼭 저기 절대 다수니까 강행 처리할 수 있거든요. 강행 처리하면 그 이후에 국회가 돌아가는 게 사실상 마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합의 처리를 통해서 진행해야 될 수많은 산적한 과제들을 다 중단시켜야 되는 그런 위험성을 당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정도로 지금
그 심각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에 대한 상황 판단이 조금 조금씩 더 온도차가 있었군요. 예.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합의해서 가면 나머지 개혁 과제들도 합의해서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